잠시 후에 어떤 가정 4345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가정 4345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될지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지금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시간에 동일하게 다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렛으로 명하는 이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 문제가 해결될지다. 아파트 층간 소음 다툼 갈등이 해결될지다. 층간 소음 갈등이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또한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지금 해결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아드님이 결혼 문제가 지금 문이 열렸어요. SP. 결혼 문제가 빠른 시일 안에 결혼을 할 것 같네요. SP. 결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 가지 각종 다툼이 해결될지다. 이혼 소송이 해결되다. 좋은 방향으로 이혼 소송이 해결될지다.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퍼포스 좀 쏟아부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어다. 피부암이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이미 피부암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피부암 환자가 치유됐고 완치됐습니다. 며칠 전에 치유된 환자인데 계속 보여주시네. 빛이 보입니다. 피부암 환자가 치유됐습니다. 내 종양이 치유될지다. 내 종양이 치유될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내 경색이 치유될지다. 내 경색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난소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퇴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목디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치매가 치유될지다. 조상 저주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귀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정신질환이 다 치유될지다. 성령이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수면 장애가 치유될지다. 또한 비만이 치유될지다. 비만이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변비가 치유될지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각종 질병 질병마다 믿음으로 선을 얹은 후에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에서 각자 믿음으로 선을 얹은 자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걸 많은 분들은 느낀다고 하세요. 전율이 오고 저 피부에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이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놓고 아멘으로 믿는 자는 아멘으로 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각자 다 머리에다가 피 묻은 손을 안수해서 지금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였습니다. 많은 병들이 차도가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이 정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당뇨 환자도 낫습니다. 피부암 환자는 이미 낫고 여러 가지 퇴행성 무릎 관절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휩쓸고 다니십니다. 다 각자 머리에 주님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하얗게 빛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45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